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그 책임을 유감이, 갖고 있다. 그 유감의 대상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인데 사실은 조국을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저는. 그 의원님, 그 인사라는 그 추천에서 검증에 있어서는 그 뭐 형제라든지 뭐 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그래서 저희들이 7대 예, 말씀을 그 조금 불가 짧게 조건을 예. 그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임기 초부터 여전히,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네. 실장님 사과를 한다면은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될 상황을 가져왔으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오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질의하는 조국의 잘못된 지명과 임명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 안 하세요. 아니, 검증을 말씀하시는 제가 검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말을 좀 이어갈게요. 네. 실장님 지금 조국 전 수석을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딸의 부정입시 문제라든지 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당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실장님 혹시 인사 검증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 과정에서 이 거론된 의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전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묻는 거는 비교적 답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단답형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전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개별 검증 내용은 위원장님, 인사관리 사항으로 위원장님,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7분이라게 정해져 있는데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위원장님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가면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비교적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가급적 짧게 답하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네, 개별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사항으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어차피 우리 헌법은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아니십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무수석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뭐 일어서셔도 되고요. 한참 조국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 정무수석께서 조국 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전달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절성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 정말 이거 왜 이러십니까? 본인의 의사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했었겠죠. 본인은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많은 국민들은 그 발언을 부적절하고 명백한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어떤 발언을 들어가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감사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세 분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생각하시는 상황을 보시는 판단이 바로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 안보에 대해서 우리 안보실장님 안보의 위협 미사일 시험은 우리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또 전쟁의 위험이 대폭적으로 감소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정책실장님 말씀하신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 또 이 대외 여건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거 왜 이러냐, 그 이유에는 외부 탓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들이 지금 시장과 맞지 않다. 그러세요. 안보 실장님, 네. 오늘 하신 말씀, 우리 미사일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 또 뭐 이런 북한의 전쟁 위협이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 활동을 전제로 하시고도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북한이 전쟁 도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또 우리 국방력이 최근에 엄청나게 신장됐고 또 그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그 위험한 선택은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미사일 그 능력 개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계속 우리의 미사일 방어, 요격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